사랑 여러분, 지난 밤도 단잠을 주무셨습니까? 화요일 새 아침이 시작됩니다. 오늘도 새벽 예배를 주님과 함께 새날을 맞이하시는 여러분 모두 위해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 함께 나눌 은혜의 말씀은 역대하 2장 말씀입니다. 1절에서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 건축하기를 결심하니라. 솔로몬이 이에 진군 7만 명과 산에서 돌을 떠낼 자 8만 명과 이를 감독할 자 3,600명을 뽑고 솔로몬이 사절을 두로 왕 후람에게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전에 내 아버지 다윗에게 백향목을 보내어 그가 거주하실 궁궐을 건축하게 한 것 같이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제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여 구별하여 드리고 주 앞에서 향재료를 사르며 항상 떡을 차려놓으며 안식일과 초하루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절기에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려 하오니 이는 이스라엘의 영원한 규례니이다.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성전은 크니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심이라.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이기에 어찌 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 분향하러 할 따름이니이다. 이제 청하건대 당신은 금은동 철로 제조하며 자색 홍색 청색 실로 직조하며 또 아르색일 줄 아는 재주 있는 사람 하나를 내게 보내어 내 아버지 다윗이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준비한 나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하고 또 레바논에서 백향목과 잣나무와 백단목을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알거니와 당신의 종들은 레바논에서 벌목을 잘하나니 내 종들이 당신의 종들을 도울지라. 이와 같이 나를 위하여 제목을 많이 준비하게 하소서. 내가 건축하려 하는 성전은 크고 화려할 것입니다. 내가 당신의 벌목하는 종들에게 찌은 밀 2만 고루와 보리 2만 고루와 포도주 2만 밭과 기름 2만 밭을 주리다 하였더라. 두로왕 후람이 솔로몬에게 답장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을 삼으셨도다. 후람이 또 이르되 천지를 지으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송축을 받으실지로다. 다윗 왕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시고 명철과 총명을 주시사 능히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을 건축하게 하시도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 자녀들, 우리들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역대하 2장 말씀은 이제 4장까지 이어지는 솔로몬의 성전 건축 이야기의 서두입니다. 솔로몬이 어떻게 성전 건축을 준비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세세히 보여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지요. 바로 이 솔로몬은 성전 건축을 위해서 준비하는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하여 정말 지혜의 왕다운 그런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혜의 왕 솔로몬이 그 성전을 건축하는 대업을 어떻게 이루어가는가 하는 과정을 보면 오늘 우리들도 많은 교훈을 받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더 구체적으로는 내게 주신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까? 지금 내게 당장 주어진 목표를, 내게 주어진 사역을 내가 어떻게 감당할까?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성취할 수 있는 그 지혜를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이제 2장 1절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 건축하기를 결심하니라. 솔로몬이 드디어 아버지의 유지를 받들어 성전 건축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오늘 1절의 말씀에서는 그 시작을 알려주는 키워드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결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어도 그것을 실행으로 옮기지 못하면 무용지물이 되고 맙니다. 그런데 그 아이디어가, 그것이 실행으로 되려면 반드시 먼저 실행되어야 될, 일어나야 될 일인데 그것이 바로 결단, 결심이라고 하는 거죠. 역사의 모든 위대한 일들, 새로운 일들은 누군가의 결단, 결심에 의해서 그 일이 성취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참 중요한 것은 내 인생이 정말 값진 일들,
정말 새로운 일들을 한번 시도하고 새 역사를 이루어 가려면 우리에게는 무엇보다도 이 결심하는 일이 필요하다. 결단력이 우리가 참으로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솔로몬이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놀라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아버지 다윗이 그렇게 소원했던 일이에요. 그런데 아버지는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솔로몬 자신에게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좋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대업을 이룰 수 있는 그 첫 시작이 뭔가면 솔로몬이 결단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유언도 있고 또 자기 자신도 깨달은 바가 있어서 이제 성전 건축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그것을 실행으로 옮길 결단을 드디어 하게 된 것입니다. 이 결단이 얼마나 중요하냐. 많은 현인들이 이 결단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사기열전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결단을 가지고 행하면 귀신도 겁을 먹고 피한다. 결단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결단을 내리지 않는 것이야말로 최대의 해악이다. 철학자 데카르트의 이야기입니다. 탈무드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세상에는 너무 지나치게 쓰면 안 되는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빵의 이스트 그리고 소금 또 하나는 망설입니다. 결단 없는 자의 모습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바로 이 결단,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다면 그것이 내 삶이 되도록, 내 역사가 되도록, 내 인생이 되도록 이 결단력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결단을 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실제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조용한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자기만의 시간,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 조용한 시간에 자기가 해야 할 일에 그 일을 앞에 두고 결단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지금 자기에게 주어진 아이디어, 지금 자기 속에 떠오른 그 생각을 내어놓고 하나님, 제가 지금 이 일을 행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제게 결단력을 주시옵소서. 또 제가 지금 이와 같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내가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를 깊이 생각하게 될 때 내게 결단력이 생긴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솔로몬이 1,000번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깊은 생각에 들어갔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성전 건축에 대한 생각을 하는 중에 그는 드디어 이제 결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여러 좋은 아이디어들이 떠오르게 될 것입니다. 그때마다 그것을 생각하다 버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 하나님 앞에서 그 아이디어를 실행으로 옮길 수 있는 결단력, 이 사건이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주위에서도 좋은 사업의 아이디어는 늘 만나면 이렇게 하면 사업이 잘 되고 저렇게 하면 저 사업도 잘 될 것 같고 아이디어는 많은데 결단을 못 해가지고 하나도 이루지 못하고 그 좋은 아이디어가 다 사장되는 것을 혹시 보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제게도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오늘 이 솔로몬을 보면서 다시 한번 저도 교훈을 받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좋은 아이디어를 얻게 하실 때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결단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결단함으로 위협이 이루어지고 결단함으로 새 역사가 시작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결단의 지혜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자주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두 번째 이 지혜의 왕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하며 보여주는 놀라운 성공의 지혜가 있습니다. 2절 3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이에 진군 7만 명과 산에서 돌을 떠낼 자 8만 명과
일을 감독할 자 3,600명을 뽑고 솔로몬이 사자를 두로 왕 후람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 두 번째 솔로몬이 보여준 지혜는 결단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실행으로 옮기는 실천력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지요. 솔로몬은 성전 건축이라는 위협의 아이디어를 갖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결단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것을 즉시 실천으로 옮기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여기 보니까 진군 7만 명, 산에서 돌 떠낼 사람 8만 명, 그리고 그것을 감독할 사람 3,600명을 그가 뽑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실천에 옮기고 있는 거죠. 그리고 두로왕 히람에게 사절단을 보내서 자기에 필요한 것을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놀라운 실천력인 것을 보게 됩니다. 성공은 실천력에 달려 있다고 합니다. 이 지그지글러라는 분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 2%가 그렇지 않은 사람 98%를 지배한다. 실천력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이죠. 피터 드러크라는 분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성공한 모든 사람들을 묶어주는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결정과 실행 사이가 아주 가깝다. 즉 실천력이 탁월했다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고 결심은 했지만 그러나 실행으로 옮기지 아니하면 소용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실천에 옮기려면 단계가 있는데 그 실천의 첫 번째 단계가 무엇입니까? 계획서를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솔로몬이 행한 일을 보면 결심을 한 다음에 아주 구체적으로 그가 지금 계획을 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사람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7만 명, 8만 명, 3,600명을 그 일을 위해서 구별해서 세우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즉시 두로 왕에게 바로 후람에게 사절단을 또 보내는데 가서 그 사절단이 가서 무엇을 요청해야 될지 그저 막연하게 도와주십시오 그런 것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으로 도와줘야 될 항목을 제시하는 것을 봅니다. 그것은 솔로몬이 구체적인 계획서를 가지고 있지 아니했다면 그렇게 구체적으로 도와달라고 항목을 제시할 수가 없는 거죠. 그 내용에 보면 백향목 또 잣나무 백단목을 내게 보내달라. 여기 이 백향목이 참 특이한 나무인데요. 이 레바논이라고 하는 나라는 그 국기에 이 백향목이 국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만큼 아주 그 나라의 특산물이 되고 나무 중에 왕이 이 백향목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요. 그 백향목 잣나무 백단목을 보내달라. 그리고 금은 동철을 잘 다룰 줄 아는 기술자들 그리고 직조공 자주색이나 홍색이나 청색 천을 잘 직조할 수 있는 사람들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그렇게 지금 요청을 하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정확하게 자세하게 계획서를 가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와서 또 자기 아버지가 또 자기가 모아놓은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또 그들에게는 자기가 삭스를 주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찌은 밀 2만 고루, 보리 2만 고루, 포도주 2만 밭과 기름 2만 밭 주겠다. 이렇게 아주 구체적인 계획서를 쓴 것이지요. 여러분 실천력이라고 하는 것은 소리를 크게 지른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실천력은 손에 달려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실천력은 손에 달려 있다. 그 말은 계획서를 만들어라 하는 것입니다. 쓰는 기적이 있는 거죠. 사람은 쓰면 쓴 대로 이루어진다고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좋은 계획서를 만들 때 그 계획서를 실천에 옮길 수 있는 동기가 시작이 된다 하는 거죠. 이 점을 놓고 저도 하신도 한번 살펴봤어요. 특별히 저는 요즘에 이제 100주년을 준비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계획서를 구체적으로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제 자신도 제 목회를 되돌아보면요
그저 막연하게 생각하고 그냥 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해서 된 일보다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목회 계획서를 내가 손으로 직접 써봤던 그런 사역들이 이루어지고 그런 프로그램들이 실천이 되고 그것들이 교회 목회에 부흥 성장을 했던 것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에서는 어떻습니까? 아마 분명히 그럴 거예요. 여러분 사업을 하셔도 또 가정에 대한 것도 모든 것을 한번 구체적으로 이 솔로몬처럼 계획서를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그러면 그는 실천할 수 있게 되고 실천하게 되면 그는 열매를 거두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솔로몬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어요. 그리고 솔로몬은 그렇게 계획서를 세우고 두 번째로는 자기가 협력을 받아야 될 사람들에게 협력을 구합니다. 인생은 혼자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 교회 생활, 비즈니스 모든 것이 협력자가 있어야 합니다. 내가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헤아려 보는 것입니다. 오늘 솔로몬은 구체적으로 두로 왕에게 사절단을 보내지 않습니까? 나를 도와줄 사람, 나와 협력할 사람이 내게 꼭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런 협력자를 얻으려면 일이 생길 때 그때서는 얻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평소에 잘해야 어려울 때 특별한 일을 할 때 협력자를 얻을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러면 무엇을 잘해야 됩니까? 오늘 여기 보니까 솔로몬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그 두로 왕에게 자세하게 잘 전달을 합니다. 소위 소통이 잘 되는 것이죠. 커뮤니케이션에 성공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얻으려면 소통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소통이 안 되면 신뢰를 받을 수가 없고 친분을 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사람을 얻을 수가 없는 거죠. 오늘 솔로몬은 이 두로 왕에게 자기 아버지 때 도와준 것도 감사하다고 표현하고 또 자기가 이런 일을 하겠다고는 자기 뜻을 잘 밝힙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자기에게는 귀중하고 의미 있는 일인지를 잘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무엇을 도와야 되는지 또 그것도 잘 설명합니다. 아주 소통을 너무나 잘하고 있는 거지요. 그리고 그 일의 중요성도 잘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귀한 일을 한다 하고 또 자신이 도울 만한 일로 도와달라고 하니 두로 왕이 기꺼이 솔로몬을 돕겠다고 나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솔로몬이 두로 왕의 도움을 통해서 이 성전 건축이라는 대업을 잘 이룰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에 해야 할 많은 사역들, 많은 우역들을 돕는 자들의 힘을 얻어서 그것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평소에 소통을 잘하는 기술을 익히시고 신뢰를 쌓고 친밀함을 쌓는 관계를 맺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솔로몬은 바로 그런 놀라운 지혜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대업을 위해서 그런 결단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며 결단했을 때 바로 그는 실천에 옮길 수 있는 능력을 얻어서 실행하게 됩니다. 계획서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을 찾고 그와의 관계를 잘 갖습니다. 여러분 이런 삶의 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바로 저의 또 여러분의 인생에 이루어야 할 귀한 일들을 다 이루어 가시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루를 시작하는 첫 시간에 우리의 삶을 살펴볼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얻은 지혜로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사명 또 우리가 해야 할 마땅한 일들을 아름답고 귀하게 이루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며 평강의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